불만 고객의 엄청난 영향력. 한 조사기관이 불만을 가진 고객에 관해 실시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1. 무례하거나 불친절함을 경험한 고객의 96%는 그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한다. 2.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느낀 고객의 90%는 다시는 그곳을 찾거나 그곳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3. 불만스러운 경험을 가진 고객은 적어도 9명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중 13%는 20명 이상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4. 모든 불만 사항에 대하여 각 업체마다 평균 26명 불만 고객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6명은 아주 심각한 수준의 불만을 가지고 있다. 5. 불만을 가진 고객 중에서 업체를 상대로 불만을 이야기하는 고객은 4%에 불과하다. 고객 한 명이 불만을 이야기했을 경우 사실은 그와 똑같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24명 더 있는 셈이다. 그들은 업체를 상대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들의 주변 사람들, 즉 업계의 잠재 고객이나 기존 고객을 상대로 불만을 이야기한다. 6. 불만을 이야기하고 거래를 중단한 고객 중 70%가 불만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었을 경우 다시 거래를 재개한다. 불만 사항이 신속히 해결되었을 경우 거래를 재개하는 고객의 비율은 95%로 증가한다. 7. 거래를 중단한 고객의 68%는 업체의 무관심에 불만을 품는 경우다. 고객의 시각에 부정적으로 비춰진 한 가지 일을 보상하려면 12가지의 긍정적인 일을 시행해야 한다. 위의 결과를 통해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서도 불만을 느끼지만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판매 접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고객의 96%가 거래를 중단한다는 점은 사실상 기업의 존폐가 판매 접점에서의 서비스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할 때 대부분 경영상의 효율 문제나 고객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으며 서비스는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있으면 좋은 정도라고 생각하지 그 자체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판매 접점에서의 서비스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며 기업의 경쟁력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고객들이 불만을 느꼈을 때 적어도 9명에게 말한다는 사실은 기업에게 있어 접점에서의 고객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객들 중 4%만이 불만을 표현한다는 점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96%는 쉽게 알 수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불만을 가진 고객들에 대한 결과를 통해 기업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고객을 만나는 접점에서 작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우선 중요하며 설령 실수를 하였더라도 바로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나의 작은 언행이 우리나라는 물론 내가 속한 조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고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응대하는 것이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라 하겠다.